여기서요. 아 뭐야?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바로 이 영상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댓글들을 보면 논란이 됐었던 영상인데요. 큰 수조를 베란다에 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많은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킹동님께서 바로 생물빵을 굉장히 스케일 크게 옮기셨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이거 금방인데 이게 바로 산 하나 넘으면 북한이죠? 여기 사람도 없고 약간 옛날 시골길 같은데? 여기 같은데? 우선 주소로 봤을 때는 여기 맞다. 여기 맞다. 방 열어볼까요? 연락을 하고 왔어요. 여기 맞다. 빼박이네. 여기 수조 있네. 여기 킹공님? 이거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맞는데? 여보세요? 아 맞네. 넘어왔어요. 예, 오세요. 어디 계세요? 뭐야 이거 뭐예요? 여기서요. 아 뭐야? 아맞았어. 뭐야 이거 애니메이션 같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요. 오세요. 여기 게 물이 있는 줄 모르고 힘을 주고 나서.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야 이게 저희가 그 물량이 한 17.5톤 정도 되는 수조를 제작을 해봤고요. 와 이게 뭐 워터파크 다니고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거? 아이 캠프님 어떻게 신발? 괜찮습니다. 너무 찐덕찐덕거리고 네.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캠프님께서 이렇게 사육장을 생물빵을 완전 더 옮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하러 왔는데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이쪽은 지금 다 파양된 거북이들입니다. 파양? 그때 그 거북이 애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번에는 합쳐 놓으셨네요. 그때 하나씩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고 합쳐 놓고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네네 녀석들이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 리버프터가 이번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9월쯤에 아마 자진시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북이들이 이 친구들이 파양이 많이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뭐야? 야 이 진짜 크다. 우와. 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큰가요? 네. 우와. 거북왕인데? 우와 무거워요. 색깔이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네. 그 전보다 확실하게 방이 넓어지니까 네네 쾌적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여과기예요? 네 100m짜리 지금 여기 그 여과제가 꽈득 차 있고요. 대박. 파양된 애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킹왕짱 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 수조는 왜 두신 거예요? 이거 진짜 큰데? 이 수조에는 저희가 그 대형어들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을 한 수조고요. 네네.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다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뭐 엘리게이터가 가물치, 메기, 뭐 철갑상어 막 이런 대형어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애들 위주로. 와, 근데 여기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네, 측면 관상도 가능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네. 여기에 TV 켜놓은 줄 알았어요. 여기 또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뭐야? 한 13톤 이상 되는 수조인데요. 아까 것보단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작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베란다에 있는 네. 그 비단잉어들 있잖아요. 아, 그 친구들. 예. 예. 좁다고 막 그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이거 예. 마음 담아듯이. 저희 귀염둥이 애기들을 여기다가 이제 키울 생각입니다. 와 근데 진짜 감동인 게 시청자분들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신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아 킹북님 진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와 너무 재밌겠는데 또 대형어들 들어올 건가요? 여기 네네 금붕어랑 비단잉. 한 초 만에 까먹었어. 스케일이 진짜 어마무시하시네요. 여기 또 뭐 있나요? 이게 방이 그냥, 우선은 두 번째까지 그렇죠 두 번째 방이고 본 거고 예 여기는 그냥 빈 수조고요. 아 여기는 그냥 예 이쪽이 이제 저희 여기 따뜻해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저희 파충류 애기들이기 때문에 항상 온도를 한 28도에서 26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와 연탄이죠? 네 연탄 추억의
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세요. 아, 이게 파충류들도. 네. 아직은 여기가 이제 다 지금 준비 단계라서. 예. 완벽하게 못했는데. 아, 여기 골든 개코. 네네. 골든 개코랑. 어, 이 친구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국내에서 많이 유통이 되거나, 뭐, 인지도가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안하다, 몰라봐서. 네, 버터플라이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볼파이톤. 아, 귀여워. 예. 귀여워, 볼. 저희도 또 있구나.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블러드 파이톤.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저번에 네. 영상에 나왔던 저희 알비노. 아.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와, 진짜 많이 컸다. 와, 이 금덩어리. 네, 많이 컸다. 우와. 이거 진짜 커지면 더 멋있어지겠네요. 아,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네, 정성을 다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저 위에는 알비노가 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여기 팩맨 개구리 있고, 저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아, 저기 있네. 네. 와, 야, 너 진짜 집 진짜 크다. 팩맨 이렇게 큰 사육장에서 기르는 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잘 몰라서. 쭈꾸미 저기 있네. 네. 아, 여기, 어, 이거 쭈비포룩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맹꽁이 같은데. 네, 이놈이 귀엽더라고요. 근데 밥을 좀 안 먹어. 한 마리 있나요? 네, 이놈 딱 한 마리 숨어있어요. 귀여워. 엄냠냠. 네. 엄냠냠냠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 저번에 방사능 분단들. 네네. 네. 어저께도 밥을 줬는데. 와. 아니, 잘못 먹어. 야, 니 다 먹는다. 야,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야, 먹성 너무 좋은데요, 얘? 진짜 개체수가 많잖아요. 근데 먹잇값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귀엽기 때문에. 와, 이게 킹봉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먹이를 주시는데. 네네. 어, 허리. 어, 허리가 많이 휘었어. 얘까지만 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뚜껑을 안 해놓으면 온도 차이가 혹시 발생할까봐 다 뚜껑을 해놨습니다. 쏘세요. 근데 이때 연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가끔 저도 네. 많이 써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가끔 꺼지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부주의해서 네. 꺼먹을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온수기 두 대가 온도가 23도에서 24도 미만으로 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오, 이런 시스템까지. 네네네, 그렇게 해갖고. 와. 혹시라도 아프지 않게끔. 와, 이게 뭐야? 이게 새도 들어왔네요? 네, 저희 사랑해요. 아이고, 안녕. 이 손 오니? 안 옵니다. 아, 무섭구나. 네, 부끄러움이 많으면 드리려고. 와. 사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네. 아, 이거 사실 다 꾸민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제 아직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 앞에 대단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집 한 채 중에 방 한 켠에 만들어 놓은 사육장인데요. 와, 한번 이거 들어가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들어가셔도 돼요. 아, 들어가도 되는구나. 네네네, 들어가셔도 돼요. 오, 여기. 오, 여기 있네. 바로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아, 안무나 보네. 와, 근데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여기 싱크대랑 그냥 찻잔? 네네. 그대로 있네요. 아, 분위기가 되게 오묘하다. 안녕? 야, 너 진짜 좋겠다. 야, 너 왜 그래? 원래 안 먹는데? 미안하다, 오늘. 내 얼굴 좀 이상하게 생겼지? Nope. 오, 화내다. 괜찮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기장판도 다 이렇게 엄청 큰 게. 네네네. 이렇게 반이 전기장판. 아, 열판 반 깔려 있어요? 네, 아, 저기 있네. 네, 반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다 전기장판이거든요. 와. 핫존으로 하고, 이제 쿨존으로 하고. 네, 대박이네요. 와, 이렇게 식물까지 네.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유튜버분은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그 일반인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죠? 아, 너무 이런 게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서요? 네. 아, 우리 여러분들, 우리 킹봉님 이렇게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아마 재밌는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찻잔에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타란툴라 한 마리씩 기르면 우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왜냐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타란툴라 한 마리 제가 아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 재밌는 구경했습니다. 2차로 수조에 새로운 생물들 참여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많이 걱정해 주셔갖고 저희가 또 이제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많은 격려해 주시고 관심 조금만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세.